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천간 10개와 지지 12개의 특성을 잘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 10간의 특성과 지지의 12지지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게 되면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흐름 자체가 눈에 보입니다. 사주 8글자와 대운 2글자, 총 10글자를 놓고 봤을 때 1분, 2분 이내에 아,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간에서 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지지에서 자자하고 묘자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자, 묘자. 이 자라는 글자하고 묘라는 글자를 겹치면은 자묘는 형살이 됩니다. 형살이. 근데 왜 형살이 될까요? 왜 형살이? 분명하게 음양 오행상으로 수생목인데 수생목이면 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왜 형살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자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오행상으로 분명히 순학을 했습니다. 근데 순대 계절을 보니까 음력 11월, 양력 12월달이에요. 12월달, 양력으로, 음력으로 11월입니다. 한겨울이라는 거죠. 한겨울. 자, 해석을 해보자. 한겨울에 수,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물. 손이 꽉 얼겠죠. 손만 대면 꽉 축, 차가울 것입니다. 아차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자라는 것은 아주 차가운 물이다. 냉한 물이다. 이걸 보겠죠. 냉한 물을 가지고 그 여린 을목에게 수생목으로 공급을 해주면 이 자체가 묘라는 생목 자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뿌리에서. 뿌리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묘 형살이 이루어지면은 누가 상처를 받냐? 자가 받습니까? 묘가 받습니까? 묘가 받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묘묘묘면 묘가 온통 묘고 자가 하나가 있을 때는 얘도 그때는 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급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수생목 해주고 상처받는 것은 자가 아니라 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니 뿌리가 썩고 상처라는 것은 묘 속의 을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갑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묘 형상은 누가 상처를 받냐 부딪히면 묘라는 것인가, 육친 관계에서 이 부분을 좀 따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근데 습목입니다. 습목. 습하다 이 말이겠죠. 푹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계절로 보니까 음력으로는 2월입니다. 2월. 자, 2월이면 거의 좀 한기가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차가운 기운에서 얘가 수생목을 해주는데 얘때 이 2월달에 이 생목, 습목 자체는 뭘 원하냐면은 햇빛을 원합니다. 햇빛 자체를 가장 원해요. 빛을 원하는 거죠. 화기를 원한다는 거죠. 얘는 태양이고 태양이고 얘는 지열이라 그러죠. 땅의 열기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어쨌든 화의 기운 자체가 필요한데 얘가 수의 기운 자체가 공급이 들어오면 뭐냐? 상처를 받고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열매를 맺기가, 그러니까 꽃을 피우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자묘 형살의 사주 원곡에 있을 때는 타주에 화 기운과 토의 기운이 있냐, 이거에 의해서 이 사주가 격이 천격이다 혹은 귀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주를 봄과 동시에 아, 이 사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글자가 구성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결국 좋은 운세를 맞이하겠구나 이렇게 순간 금방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매 형살이 있다. 그런데 얘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위치. 이 위치란 건 뭐냐? 태어난 달이라는 것이죠. 태어난 달. 만약에 태어난 달에 겨울철이다. 하나는 뭐냐? 묘월이다 이렇게 보겠죠. 태어난 달을 놓고 볼 때 일간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자월이다. 자월인데 묘월을 갖고 있다. 묘.
묘. 자, 얘는 이 밑으로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묘월이다. 그리고 자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자묘형살이 있다. 자묘형살이. 얘는 겨울철에 수의 기운에서 자묘형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에서는 묘월 그러니까 나무가 생 왕성하게 자라는 상태에서의 자묘형살이라는 걸 이야기해준다. 이럴 때는 뭐냐?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서 자묘형살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상처받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죠. 배우자의 상처받다는 것은 배우자가 상처받는 것은 사별이나 아니면 이혼이나 아니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제 이게 언제 발발하느냐. 이 옆에 글자들을 보면 알겠죠. 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얘가 고립되게 될 때는 이때는 상처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했죠. 이럴 때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생이라면 함부로 연애결혼을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가 상처를 받냐. 이 묘는 이 상태에서는 얘가 수생복을 해주니까 얘가 크게 이 배우자 자리가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희생을 했을 뿐이죠. 근데 언제 상처를 받냐? 대운에서 묘가 들어올 때 이때는 상처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자묘형살이 있는데 자묘형살이 태어난 달의 중심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보고 아 상처가 크겠구나.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냐? 얘가 받냐? 얘가 받냐?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예를 들면, 자, 갑자가 있습니다. 갑자. 그 다음에 병자가 있습니다. 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가 있습니다. 임자가 있다. 이게 일주입니다. 일주. 일주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묘가 있다. 태어난 날이 묘다. 묘, 묘, 묘. 묘. 태어난 일간이 갑목인데 갑자 입주에다 태어나던 묘다. 자묘형살이겠죠. 병이면 자묘형살이겠죠. 이렇게 하면 자묘형살이겠죠. 무토. 자 여기도 경자묘형살. 형살. 그런데 그 천간에 이런 경우 천간에 합이 들어올 때 기토가 될 때 갑기합, 병신합, 무계합 그 다음에 을경합, 임정임합. 자 그러면 총 다섯 개죠. 갑기합, 병신합, 정임합, 물경합, 무기합, 그 다음에 정임합. 천간은 분명히 합을 하고 있습니다. 천간을 합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지지에서 자묘형산을 하고 있어요. 자묘형산.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골랑도하라 그럽니다. 골랑도. 도화살이죠. 도화살. 도화살. 골랑도와 천간은 합하고 지지가 형사를 할 때 골랑도와 이건 뭐냐?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 직면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골랑도와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합을 하고 밑에서는 형사를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는 거 너무 선명합니다. 얘를 도와주는 세력에서 이 자묘형살 도와주는 곳에서 똑같은 글자가 쳐들어올 때 함께 동행해서 들어올 때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랑도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천간합 지지에서 형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골랑도화는 이런 자묘형살에서 골랑도화는 배우자 문제 그리고 이때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건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골랑도화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디? 속에 대한 질병. 속과 관계된 질병에서 생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사주 하나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상담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저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받은 것이 한 3년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저에게 다시 와갖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무신생입니다. 무신생. 여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태어난 데 을묘달입니다. 을묘달. 병자달입니다. 딱 여기서 적용이 됐죠. 자묘 형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묘. 자묘 형사. 여기서 지금 이 사주에서 이분이 참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자, 묘월이다. 묘월인데 자묘 형사를 갖고 있다. 이 묘월이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묘 자체는 생목이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근데 얘가 병화는 막 비춰줍니다. 막 자라나 비춰줘요. 그러면 숲이 우거지겠죠. 숲이 우거지면 뭐냐? 음침해지겠죠. 음침해진 게 어떤 일이냐? 남녀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발발할 수 있겠죠. 자, 이 병화 자체가 이분이 묘월에 대한 자묘 형상을 하고 있는 거고, 자연의 이치에서 태양이 묘월에 빛을 주면은 열매보다도 그 나무에 쓴 파릇파릇 돌아나겠죠. 그러면은 잎사귀가 자라고 있으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두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이런 경우는 음침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배우자 문제에서 두 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삶 자체도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 삶이 이렇게 가혹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타고난 기운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죠. 대운의 흐름 자체도 보면 갑인입니다.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이렇게 나옵니다. 기유. 지금 현재 여기는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현재 기유 대운에 50일 대운에 지금 이분이 있습니다. 기유 대운인데 이 기자가 들어오는데 이 기자가 들어오는데 이 병화 자체는 힘을 또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묘상충을 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토가 그래서 여기서 힘을 잡아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앞으로 다가오는 개묘년이 있다는 것이죠. 개묘년. 2023년도가 개묘년인데 이때 과연 이 사주가 어떻게 얘를 다시 잡아서 얘가 무기합으로 병화가 유일하게 그래도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기합을인데 얘를 묶어놓고 있으면 이 병화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참으로 좀 난감하고 어렵겠죠. 근데 이분은 사주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으면서도 좀 투기투자하는 쪽에 꼭 이 돈을 이렇게 그쪽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혹시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우니까 편제를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정제를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강한데 이 정이, 병화가 정유해서 전월기를 갖고 들으니까 좀 운세 흐름을 좀 타려고 하겠죠. 그러나 얘는 이미 상체를 받고 들으면서 자유 귀문관사를 두르고 신약사주에서 약하기 때문에 신경 과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에서는 투기 투자는 그러니까 코인 투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사주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런 사주에서 장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장명 자체에서는 대운의 흐름을 정확히 봐주라.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토다 이렇게 보겠죠. 토, 장명에서 토. 그 다음에 화의 기운 자체가 들어가 주는 게 좋다. 일단 병화가 있으니까 이 정화, 정화 자체에 있는 게 정화라는 것은 뭐냐? 불화변이겠죠, 불화변. 이 글자를 충분히 넣어줘도 굉장히 좋은 글자다 이렇게 보겠죠. 흑토변하고. 이렇게 장명에서 호환을 해줬을 때 이런 경우는 장명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는 뭔가 보완 부강하기가 힘들겠죠. 이 사주가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축 때문에서 공부하고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조건이 형성되지 않죠. 태어남 같은 것에 이렇게 딱 그냥 잡아주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자가 여기에 있었다면, 자가 이렇게 있고 묘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라면 이분은 아마 건강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으로 이태는 견뎌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 자체가 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건강 부분은 지키고 살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있었다면 자가 있게 있고 그런 경우에 있다면 이 사주는 냉하기 때문에 스스로 봄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묘 형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원곡에 있는 경우도 있고 대운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 있죠. 한 글자만 갖고 있는데 대운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대운이 들어오거나 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운에서 묘가 들어올 때 사주 원곡에서 누가 상처를 받는 것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참고해 보시라. 그리고 기준이 항상 여기서 자가 특히 자월에 있을 때의 기준 자체는 훨씬 더 사주에서 열악한 그런 조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와 토가 사주의 양쪽 다른 타간에 있는가 또 대운에서 화와 토가 들어와 있냐 들어오지 않았냐를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묘 형사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